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is heart? Which is heart?라고 한국어로 써 있었는데 어떤 게임일지 오늘 프롤로그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죠. 뉴 게임. 기대돼. 어디가?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그럼 저주받은 저택에서 자아내는 이야기를 천천히 즐겨주세요. 괜찮니? 볼이 아프구나. 라카 재밌겠다! 가죠! 마녀의 마음. 그건 제가 철이 들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책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책은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호, 일단 동화책 그림 되게 귀엽다. 같은 제목인데 내용이 다른 것들이 각지에 존재한답니다. 책들 이름이 다 Witch's Heart네요. 모두 같은 마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분명한데 시작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되게 특이하다. 제목만 같고 다 다른 이야기? 기왕 말하면 저자도 다른 사람이고요. 그럼 제목만 같지 결국 다 다른 작품들 아니야 각자? 어느 게 원작인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몰라요. 우선 제가 읽은 작품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마녀의 마음. 저 일희 알반. 이 작품은 숲에서 미아가 된 소녀를 마녀가 집까지 돌려보내준다는 이야기예요. 오.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마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볼만하죠. 자, 다음은? 에, 끝! 마녀의 마음. 저, 캐시 그랜디. 이 작품은 사랑하는 소녀가 나쁜 마녀의 마법을 써서 연적을 외국으로 보내는 얘기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 아까의 마녀의 마음과 너무 다르지 않아? 그치만 마법을 사용한 대가로 소녀는 마음을 마녀에게 뺏기게 됩니다. 에? 이거 동화책 맞니? 마음이 없어진 소녀는 감정이 없는 인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마녀는 소녀의 마음의 힘을 흡수해 보다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드엔딩? 이건 좀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 인과응보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쯤 되면 같은 이름의 작품들만 모으는 컬렉션, 뭐니, 컬렉터 있을 것 같아. 이거 이 제목에 책만 자라라랑 모아놓는 컬렉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녀의 마음. 저, 케빈 마르티네스. 호. 이 작품은 외톨이로 살던 마녀가 숲에서 조난당한 남자를 간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녀의 마음과 청년의 마음의 변화가 아주 세밀히 그려져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두 사람의 이별하는 장면은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죠! 어차피 난 이 책을 읽을 일이 없지. 그쵸, 컬렉터 충분히 있을 것 같죠. 모두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치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마녀의 마음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만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부분만 일치하면은 이 마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수없이 많은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하츠미쿠님 2,000원 온 거 감사합니다. 에? 제가 미쿠님의 마음을 가져갔어요? 어떡하지? 소중히 해야 할게요. 왠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 소원이 뭐든 이루어진다면 어쩌실 건가요? 전 우선은 과자집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에 마녀가 살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케이크를 홀로 먹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로망이 있어. 그거는 알아. 그 마음은 알아. 오래전부터 동경했거든요. 정원은 훌륭한 과수원이 배가 고프면 사과를 먹는 거죠. 밤엔 홍차 목욕물에 장미를 띄우고 따뜻따뜻. 그리고 인형 속에 둘러싸여 솜사탕 침대에서 잠이 든다. 에? 소원이 너무 많다고요? 뭐 소원이야 얼마든지 꿈꿀 수 있지 왜. 하나밖에 못 이룬다면 100개로 늘려달란 소원을. 그치 그치. 어르신 말씀! 어르신 아주 맞는 말! 아주 맞는 말이야! 그럼! 하나밖에 못 이룬다! 그럼 100개로 늘려달라고 하면 되는 법이지! 그럼! 어르신 말씀! 아주 맞는 말이야! 하나밖에 못 이룬다면 100개로 늘려달라 소원을 먼저 빌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아, 이러니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 재밌었는데?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잘 들어주세요. 형형색 색의 꽃들. 꽃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라까 네 이름 클라우구나. 지금 알았어. 나 게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한 10분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름 이제 알았어. 클레어 엘포드. 이 아이의 플레임 이제 봤네요. 아, 네, 이거 얼핏이 2,000으로 만들었을걸요? 제 이름은 클레어 엘포드.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야 여자니까요.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누구나 좋지 않을까? 단지 각자의 취향이 있을 뿐. 그치만 보세요, 여기 이 넓은 꽃밭. 우와! 처음 이산에 왔을 때 발견했거든요. 첫눈에 반했어요. 아, 뭔가 이 솔직한 성격 되게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고 뭔가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게 좋다. 귀여워. 그 뒤로 휴일엔 항상 이 꽃밭에서 지내요.
저희 집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요. 걸어다니는 노동력은 결코 이곳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별게 아니니까요. 아, 덕질할 때 누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그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뭔가 하나에 빠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동력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나? 오히려 힘들게 보러 왔으니까 아니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와! 와! 아, 비 와! 어? 오! 어울러라! 거짓말이죠? JP님 어서오세요. 아, 차가워. 지나가는 비려나요? 그치만 운이 안 좋았네요. 어디 비를 피할 데가 없을까요? 자, 간단한 조작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간단한 조작 설명을 하겠습니다. ESC키로 메뉴 표시. ESC키로 메뉴 표시. 여기선 주로 세이브나 아이템 사용 장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Shift키 화살표로 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은이라는 건 다음에도 오시는군요. 그럼 조심하세요. 뭘요? 뭘 조심? 일단 세이브. 오, 프롤로그. 데이 원. 잠깐, 데이 몇 가지 있을까? 일단 세이브하는 데는? 메뉴창 예쁘다. 아, 나 뭐 갖고 있는 거 있어? 어, 뭔가 갖고 있다. 이거 뭐야? 컬렉션 박스. 응? 강변에서 주운 조약돌. 오, 뭔가 컬렉션 같은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세이브 몇 개까지 있을까? 15까지 있네. 응? 이건 뭐지? 테스트할 때 쓰셨던 건가? 일단 세이브 있다가. 이야기의 시작, 프롤로그.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있나 보면서 가야겠다. 아, 도트 귀엽다. 모르겠어요. 저 이 게임 지금 처음 세이브 파일 열어봤는데 아마 어? 어? 어, 여러분 보여요? 이쪽 걸어다니면 소리 달라. 나뭇잎도 아, 그 잎도 막 이리저리 튀고. 오! 세심한 손길. 역시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우리 클레어는 꽃을 밟지 않는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런 곳에 저택이 있었군요. 에? 이런, 에? 누구세요? 이런. 에?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저택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 저택과 초면인데. 저도 지금 초면이라 굉장히 이 저택과 어색한 상태인데 누구세요? 어, 아니에요. 어, 깜짝이야. 뭐죠, 이 사람? 갑자기 말을 걸어오네요? 클레어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리일 때는 뭔가 약간 우리한테 말 거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제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할 땐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그런데 마음의 소리 때는 뭔가 이쪽에 이 플레이어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어. 그럼 왜 이런 데 계시나요? 에, 꽃밭에서 놀다가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헤매다가 갑자기 저택이 보여가지고 찾아왔어요?
BPL들을 찾고 있었어요. 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비를 삐야 같은 동지연이야. 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지. 너도 같은 이유였냐? 비를 피하세요? 이런, 저랑 같은 이유시네요. 제 이름은 애쉬 브래들리. 애쉬 브래들리. 반갑다마! 보잘것없는 여행자요. 그치만 산속에 이런 저택이 있다니 피차 살았네요. 그건 모르죠. 여기서 저택이 만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일지는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게임인 이상 좋은 예감은 안 들어요. 어떡하죠? 근데 애쉬도 캐릭터 재밌네, 얘. 아, 애쉬, A-S-H-D 이붙는 애쉬구나. 애쉬 브래들리. 근데 당신 이름은요? 클레어 엘포드라고 해요. 클레어 씨! 클레어 엘포드 씨? 그렇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라는 흔한 대사뿐이 못하는지라 정말 미안해요. 흔한 대사라도 몇 번 읽고 들어도 좋은 흔한 대사도 있잖아. 분명 부모님께서 애정을 듬뿍 담아 붙이신 이름이겠죠. 정말 멋질 따름이에요. 그치만 입이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탄할 일이죠. 근데 우리 잠깐만, 나 한 가지만 일단 비부터 피하고 이 얘기 이어서 하면 안 돼? 저기 이 비 내리는 하늘을 위해 두고 이 비를 계속 맞으며 얘기를 해야 돼? 일단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이 비 계속 맞으면 얘기해야 될 거야 이거? 일단 문부터 문부터 두드려 보면 안 돼? 제가 하늘로 가서 위로해 주고 싶네요. 얼른 멈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이로라도 우리 비를 안 맞게 멈출 순 없잖아. 뭐랄까? 야, 클레어에게 이 말이나. 야, 클레어도 상당히 텐션 높은 아이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클레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뭐랄까, 텐션이 높은 사람이구나. 클레어가 이 말을 할 줄이야. 우리 일단 들어가죠. 지나가는 비 같으니까 분명 금방 그칠 거예요. 세이브하고 들어가자 그럼. 오케이. 이건 뭐야? 마녀 도로시, 여기에 잠들다. 마녀의 저택이야? 마녀? 가자, 들어가자. 더 아무것도 안 할게, 빨리 들어가자. 에? 누구세요? 이번엔 또 누구세요? 실례. 누구세요? 윌라도 애들러. 윌라도 애들러. 도로시 그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오즈의 마법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일단 윌라도 애들러라고 합니다. 이름은. 치가 혼자 가지 마. 비 뻔히 맞고 있는 거 보이는데 먼저 가냐 그냥. 뭐 사정이라도 물어보든가. 휙 들어가 버리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투클래스님 어서 오세요. 저택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모처럼이니 비를 피할 수 있을지 물어볼게요. 아, 같이 가. 하하, 다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 보이지 니들. 그럼 저도 갈게요. 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누구세요? 오늘 참 누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네. 저택이 아니야! 나 저택에 왔었는데 저택이 아니야. 세이브하고 싶어. 세이브 메뉴칸 안 열려. 망했어! 뭐야 여기? 너네 뭐야? 여기 뭐야? 저택이 아니야! 여긴 어느 4차원이야? 뭐야? 여기는 뭐야? 왠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아픈 것의 원인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기분 탓. 케로이니아도사산. 안 되겠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번역이 안 돼가지고 제가 번역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죄송한다. Day 1 첫날? 어라? 저택이 아니야. 아니 비교하면 이쪽이 저택인데 이쪽이 저택이 맞는데 아까의 공간에 비교하면 근데 아까 그 공간은 어디 갔어? 아기아이님 어서 오세요. 왜 그러세요? 애쉬는 안 보였어? 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였죠, 지금에? 그런가요? 우선, 지금은 저택 사람을 찾도록 하죠. 에? 그 저택을 좀 뒤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사람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같이 가! 아니 근데 가는 것도 좀 그런데? 진짜 산치 또 문이 산치 떨어질 것 같아. 깎일 것 같아. 세이브. 안녕? 아 잠깐만. 나중에 애쉬의 스테이터스도 볼 수 있으려나? 밤의 낙원. 일단 여기저기 좀 시프트 된다 이제. 자해 라고 지금까지 게임에서 수없이 저택을 뒤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뒤져볼까요? 위대한 마녀 도로신님께 바친다. 이분이 도로신님? 이상한 색의 액체가 들어있다. 이건 이 약품? 어려워 보이는 책. 마녀의 마음 그림책이 진열되어 있다. 어려워 보이는 책. 여기에도 마녀의 마음의 책이 있군. 이건 뭐야?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조금 오래된 듯한 어린이용 그림책에 진열되어 있다. 어린이용 그림책. 어린이용 그림책. 마녀의 마음 그림책. 마녀의 마음 그림책. 이분이 콜렉터신가? 이건?
사랑의 말이야. 일단 세이브. 아, 언제 어디서든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까 세이브 몇 개까지 했더라? 16개였던가 아까? 15개였구나. 충분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 잠깐만. 이 방은 누구 방? 창고 열려? 잠겨있어.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뭐해? 누구?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 잠겨있다. 여기는 식당. 아, 식당은 안 잠겨있구나, 역시.